자, 그래서 일곱 뜻말하기. Home is on the way home. Tom is on the way home. 오케이. 오는 그래서 잠깐만. 얘는 에. 에 하고 이가 됐죠.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톰은 이따 집에 오는 길에. 오케이. 그래서 탐이 집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오케이. 뭐였더라? Home is way home. 뭔가 틀렸네요. 오케이. On the way. 오케이. 오케이. on 하면 뭐뭐 위에란 뜻으로써 the way는 그 길이고요. home은 집으로. 그러면 집으로 가는 길 위에란 얘기니까 집에 가는 길 위에 있으면 어디 가는 길이겠어? 집에 가는 길이겠죠. 뭐라고요? Home is on the way Tom is on the way home. home. Tom is on the way home. 그러면 Tom이 학교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Tom is on the way to school. 여기 to는 왜 붙냐면 home은 집이란 뜻도 있고 집으로란 뜻도 있어. 근데 스쿨은 학교란 뜻밖에 없어. 그래서 학교로 하려면 얘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home은 지금 현재는 이 뜻이 아니고 이 뜻으로 쓰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Tom이 학교 가는 길이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고? Home is on the way. 학교 가는 길이라니까? Home is on the way. Home 학교 가는 길이라니까요? has way go to school. 오케이. 뭐 점점 이상해지고 있죠. 탐이 집으로 가는 길이다가 뭐였더라? Home is on the way home. Tom is on the way home이면 그게 집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Tom이 학교 가는 길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Home is on the to school. Home is on the way to school. 그렇지. 뭐라고요? Home is on the way to school. 오케이. 이제 익혔네요. 그래서 다음 표현. Home is a can. Tom sees a can. Tom이 아니고 Tom이라고 발음합니다. 미국 사람, 미국, 영국 사람들은 Tom이라고 발음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O를 아 소리 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Tom입니다. Tom sees a can. Tom sees a can. 뭔 소리죠? 탐은 본다 하나의 깡통. 오케이. 그럼 집에 가는 도중에 길거리에 떨어지는 깡통을 하나 봤단 말이죠. 오케이. 뭐죠? Home is a can. Tom sees a can. Tom sees a can. 여기서 Tom kicks the can. Bang, bang.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 소리 나죠. 얘는 치 소리 나죠. Tom kicks the can. Tom kicks the can. Bang bang. 뱅뱅. 오케이. 뭔 소리죠? 톰은 찬다 그 깡통을 뻥뻥.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속모도 그런 적 있죠. 길 가다가 바닥에 아 그런 적 없어요. 깡통 발로 혹시 바로 앞에 와서 참새 아, 길 가다가 깡통 보고 뭐 아니면 돌뿌리 보고 발로 차본 적 없어? 오케이. 그래서 톰 kiss the can. Bang, bang. 오케이. 여기서 The can hits the window. Clang, clang. Okay, the can hits the window. The can hits the window. Clang, clang. Clang, clang. Okay, 그래서 WI는 We. we, OW는 우야, 윈두야, 그럼 윈두. 오우 됐죠. 그래서 윈도우가 되죠. 뭔 소리예요? 깡통이 친다 그 친구를 오케이, 깡통을 찾는데 유리를 깼단 얘기를 지금 큰일 났어요. 다음 문제 됐습니까? 뭐라고요? The can hits the window. Clang, clang. The can hits the window. Clang, clang. The can hits the window. Clang, clang. 오케이, 그래서 A man is inside. A man is inside.
or mat is inside. Okay, 아이는 e. e. 아이는 in. in seed야 그러면? In. inside. 아, 아. inside야 그러면? In. 아. 아. Okay, 이거 언제 한 번만 해야 될까? inside. inside. Okay, 뭔 소리예요? 한 남자가 있다. 아. 집안에 어떤 남자가 있단 말이죠. Okay. A man lives inside. Okay. 그러면 계속해서 이걸 이 뜻을 갖고 있는 영어 단어가 뭔것 같아요? Please. 그렇죠. 얘를 보고 나중에 이제 수업할 때 뭐라고 할 거야? 비동사라고 할 거라고 했죠. is만 있는 게 아니고 I랑 같이 쓰는 am도 있고요. he, she, it과 함께 쓰는 he is, she is, it is. 그 다음에 you나 we 이런 거랑 같이 쓰는 they랑 같이 쓰는 they are, we are, you are, am, is, are 뜻은 다 똑같아요. 같이 쓰는 애들만 달라요. 다들 있다나 이다라는 뜻이 된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Tom enjoys it. Okay, Tom enjoys it. Tom enjoys it. Okay, 그래서 이는 이 OI는 O. O이 됐죠. 그렇습니까? Tom enjoys it. 뭔 소리죠? Tom은 그것을 즐긴다. Tom은 즐긴다. 그럼 뭐 그것을 즐긴다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말은. 그러니까 영어는 순서가 중요하지만 우리말은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차이점이고요. 예, 이놈 이상한 놈이네. 됐습니까? Tom enjoys it. Tom enjoys it. Tom enjoys it. 그러게. But the man is mad. Clang, clang. But the man is mad. But the man is mad. Clang, clang. Clang, clang. Okay, 그래서 you는? O. O. 그래서 but. A는? A. A. 그래서 man. A는? A. A. 그래서 mad. 됐습니까? Okay, 뭔 소리예요? 그러나 그 남자는 매우 화났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나니까 화가 난 거죠. 오케이. But the man is mad. Clang, clang. 오케이. 아까 전에 예를 보고 비동사라 했는데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뜻. 그렇죠. 그러면 어떨 때 이런 뜻이냐? 클랭이 화난, 매우 화난 이라는 어떤 시예요? 어떤 사람? 화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오면 합쳐져서 하다시처럼 쓰여요. 화가 났다가 되는 거야. 어떻다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Stop it. Stop. 오케이. 자, 미국 사람들은 O를 어떻게 소리내는 걸 유행으로 생각한다? 아. 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stop. 영국 사람들은 stop. 됐습니까? Stop it. 뭔 소리예요? 그만 좀 그만 좀 해라, 이 자식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Stop it. Stop it. Stop it. 오케이. 계속해서. The man has a plan.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녀석들 다 똑같은 소리네요. 얘 빼고. 그러니까 the man has a plan. The man has a plan. 그래서 A는 A. ego, A도 A. ego, A도 A. and 얘만 어죠. The man has a plan. The man has a plan이 뭔 소리죠? 그 남자는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 남자에게는 탐을 혼내줄 계획이 있다. 그렇습니까? The man is has a plan. 오케이. 이상한 얘기하고 있네요. The man has a plan. 오케이. 가지고 있다, 이다예요. 가지고 있다예요.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럼 has의 뜻은 뭐예요? 가지고 있다. 그렇죠. 가지고 있다라는 무슨 시예요? 하다시? 당연히 하다시죠. 제일 뜻만 알면 찾기 제일 쉬운 게 하다시죠. 그러니까 얘가 뭐뭐 하다인데 여기에다 is를 넣어가지고 가지고 있다이다 이릅니까? 나는 책을 가지고 있다이다 이릅니까?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하다시가 있을 때. 안녕. 오케이. 그래서 The sand is in the can. 그렇죠. The sand is in the can.
버스는 is in the town. 그래서 그 모래가 있다. 그 깡통 안에. 그렇죠. 깡통 속에 모래를 가득 채워놨어요. 발로 차면 잘 날아가겠죠? 발 아프겠죠. 그래서 the sand is in the can. 오케이. 선생님이 이런 표시를 어떨 때 하는 것 같아요? 자, 나중에 수업할 거지만 미리 조금 얘기하면 모든, 이 세상 모든 문장에는 여섯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섯 가지 질문. 혹시 육하 원칙이라고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요? 자, 모든 문장에는 여섯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고, 여섯 가지 질문이 다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만 들어있을 수도 있어. 이걸 보고 육하 원칙이라는 데 뭐냐? 여섯 가지 문장에게 할 수 있는, 문장에게 물어봤을 때 답을 얻을 수 있는 여섯 가지 질문이 바로 뭐냐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 어디서, 누가, 그렇죠. 어디서 들어봤죠? 그렇죠? 누가, 모래가, 누가란 질문에 대한, 또는 무엇이, 뭐 한다, 있다. 그 다음에 얘는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니까, 그리고 영어 문장은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뭐가 붙어 있냐? 우리말하고 다르게, 누가다가 붙어 있습니다. 누가다. 누가? 모래가. 뭐 한다? 있다. 이게 영어 문장의 우리말과 다른 점이에요. 한국 사람이 누가 그 모래가 있다, 깡통 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모래가 깡통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영어 문장엔 누가다를 붙여놔야 돼요. 오케이. 그렇죠. The sand is in the can.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안녕. The can sits on the road. 오케이. The can sits on the road. TS는 붙어서 무슨 소리 나는 거야? 그렇죠. 치의 소리 나죠. 얘는 그리고 무슨 소리 나? 오우가 됩니다. 그래서 road. Road. 그러니까 the can sits on the road. 오케이, 뭔 소리예요? 그 깡통은 왜 있다? 그렇죠. 아까 on 얘기했죠. 뭐뭐 위에. 그러니까 그리고 얘가 도로, 길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뭐였더라? The can sit on the road. 그러니까 자,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누가? 그 다음에 얘는 뭐뭐 한다. 그러면 sit은 무슨 시란 말이에요? 하다시. 무슨 뜻이고? 놓여있다, 앉아있다. 됐습니까?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왜? 왜입니까? 이게? 어디에죠? 언제, 어디서, 어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다음 표현. The next day, Tom sees the can. Okay, the next day. The next day. Tom sees the can. Tom sees the can. Okay, 그래서 X는 오래간만에 X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 한번 해볼까요? 오, 기억하고 있네요. 즈그즈크스, 뭐가 될래? 즈그즈크스. 그 중에 뭐가 됐습니까? 크스 됐죠. Next. 얘는 뭐가 되고 있나요? D입니까, 그러면? A. A. 아, 이만 한 줄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예요? 그렇죠. The next day에 누가다가 붙어 있다 했죠. 누가다, Tom이 sees 한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찍혀두면 좋습니다. 그니까, 무엇을, 그 깡통을, 뭐가 들어있는 그 깡통? 샌드가 들어있는 그 깡통을 본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Okay, C가 하다시입니다. 보다이다입니까?
is가 필요 없습니다. Tom sees Tom sees the can. The can. 누가 Tom이 뭐 한다? sees 한다. 원래 그런데 보다는 see인데 여기에 s는 왜 붙어 있을까는 조만간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예요. 원래 보다가 see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런 건왜 붙어? 이런 거 붙이는 규칙이 있습니다. 담이 남자라서 그렇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he이기 때문이죠. he나 she나 it이 하는 행동은 하나씩의 오케이. 전에 그런 설명 한 적이 있죠. 뭐였더라? The next day, Tom sees the can. The next day, Tom sees the can.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Tom kicks the can. Talk out. 그렇죠. Tom kicks the can. Tom kicks the can. Thud. Ouch. 그니까. 오케이. 얘가 무슨 소리 나는지는 알죠? 뭐예요? 오케이. 혀를 살짝 물라 했어. 항상 케이스 하면. 그래, 혀를 살짝 물고, 득. 또는, 득. 혀를 물고 낼 수 있는 소리는 이거밖에 없어. 오케이. 떨리면, 득가 되고, 안 떨리면, 득. 득, 득.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됐고? 아, 우, 됐고. 얘는, 쉬가 됐죠. 아우치. 아우치는 무슨 뜻이에요? 아야,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Our tool is kicks the can. Pop out. 오케이. 퍽 이러나요? Thud. Tom kicks the can. Thud. Ouch. Thud 이런데요? Thud. 퍽이 아니고요. 오케이. 영어의 퍽은 큰 욕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is kicks 또 했습니다. is kicks. 그럼 차다이다 입니까? 탐이 차다이다. 이거 왜 자꾸 들어갑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 Tom kicks the can. Ouch. Todd. Ouch. 오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준비됐죠? 뭐였더라? look입니까? 아, 여기 look이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안 되더라고요? 예. 네. 이제 슬슬 반대로 할 때 됐죠. see. see. 어떤 문장에 얘가 나왔더라? Tom sees the can 할 때 나왔죠. 다음. 일로 왔다 밥 돼. 어, 너 지금 며칠 만에 수업하는 건 단어를 못해. 빨리 단어 시험 쳐. 오케이.